롤스타크 2022 로얄 러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경기죠. 오늘 C그룹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로요테와 퍼스트 팀의 대결에서는 퍼스트가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 그리고 로요테는 이제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공보 그리고 신보넬라 퍼샷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자 공보 팀입니다. 세 명의 선수 과연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팀명이 이제 공복인데요. 이제 공복으로 짓게 된 이유는 이제 팀명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이제 뜬금없이 배고프다라는 답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서 아 배고프다에 공복해서 공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이제 승리에 대해 배고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과 다르게 인파, 기공, 디트 이제 세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이라고 보자면 어떤 팀에게도 이길 수 있지만 단점은 어떤 팀에게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좀 상승을 덜 타는 편이긴 해요. 기공사를 안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들이 보는 기공사는 뒤에서 뭐 응원만 하는 그런 기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공사 전선 1등을 찍은 제 찍찍 기공사는 바로 다르다는 것을 겪으실 겁니다. 제 인파이터가 뭐 탈퇴는 좀 꼬라박을 수 있지만 좀 상대도 많이 넘어뜨리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파이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의 메인 탱커인 만큼 모두의 어그로를 끌겠지만 어그로를 끌면서 제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력 길드님들께서 이제 저희를 도발하고 가셨더라고요. 저희가 카마인 사실상 1등 길드다 그걸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과 이제 저희의 관계를 표현을 하자면 이제 호빵맨과 세균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괴롭히러 오면 그에 맞게 응징만 할 뿐. 항상 2등이죠. 1등을 못 해본. 말씀하신 것처럼 카마의 1, 2위를 이제 뭐 정해보시겠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 실리안이라서 신경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꼭 결승전까지 가서 이번 목표인 금강성님과 꼭 만나서 악수를 하고 칩시다. 좋은 성적 거두고 결승까지 가서 빅강선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금강선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꼭 결승 가서 만날게요. 공복팀입니다. 부싯다 니머리 김태일 선수, 이파에오 이장학 선수, 찍찍 최진영 선수입니다. 이 팀이 왜 이번 대회 참가를 하게 됐느냐? 금강선 디렉터님이랑 악수하고 싶어서 나왔대요. 엄청 그 사랑이 느껴졌고 사실 딱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선 디렉터님을 보고 싶다, 악수하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 명은 상관이 없는 그 길드 내 서버 길드 최강자전. 네. 네 이런 자존심 싸움인데. 맞습니다. 이 또 원픽 장인이라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키워드인데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어렵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디트 기공 인파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대회 죽으나 사나 이걸로 끝장 본다. 그렇죠. 이게 사실 디스트로이어가 댐감이 굉장히 취약한데 네. 이런 부분을 무섭다 니머리 선수라면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닉네임이 자꾸 보고 있으면 디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 닉네임이에요. 아유 그러니까요. 확실히 뭔가 매칭은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이디처럼 네. 이 상대 머리들을 많이 좀 부셔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 원클래스 팀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 팀 입장에서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공략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클래스가 이제 이 조합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겠다 대처가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거든요. 네. 신보넬라 퍼샷 계속해서 공복팀과 상대하게 됩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력길드의 신보넬라 퍼샷 이렇게 이름을 따서 워로드, 홀리나이트, 데빌헌터와 번슬링어를 주력을 삼고 있는 팀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첫 경기부터 흑요를 만나게 됐어요. 지금 카마인에서 두 개가 이제 실마일을 차지하고 있는 큰 길드여가지고 두 큰 길드가 차라리 16강에서 붙은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한 관계인데 차라리 저희 쪽에서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줘가지고 카마인의 길드로서 조금 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길드 보고 세균맨이라고 했는데 호빵맨이 만화 영화에서 보면 머리가 똑 따지잖아요. 후교 친구들을 머리를 똑 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마인에서 저희가 도전을 할 때마다 이제 가지고 계신 게 많으셔가지고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누가 우세인지는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결과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이겨야 돼. 기대장님이 구호를 만드셨는데 뭐 한번 써야지. 아, 써야지. 하나, 둘, 셋. 위력. 신보넬라 포샤팀입니다. 약속된 승리의 시간 홍석주 선수, 우쿠코 이선우, 그리고 쉴트러의 서주환 선수입니다. 자, 신보넬라 포샷 이 팀은 카마인 서버의 위력 길드고요. 앞서 공복팀 같은 경우에는 흑용 길드예요. 그래서 카마인 서버에서의 누가 짱이냐, 예. 아, 이런 걸 우리는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지금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신보넬라 퍼샷이 세균맨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엔딩, 해피엔딩까지 가기 전에 세균맨이 항상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16강이라는 과정 속에서 먼저 웃고 가지 않냐라는 그런 대사가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홀라바드 데모니, 그리고 워러드 블레이드, 창술, 건슬, 대헌, 뭐 이렇게 각각의 주력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와중에도 홀라 워 로드 뭐 건슬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 조합이 이제 예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뭐 홀리 나이트 그리고 뭐 워로드 혹시나 이제 또 하면은 뭐 블레이드까지 해서 네. 예,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대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오늘 경기를 예, 잡음으로써 뭔가 이제 이 길드의 명예를 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야겠죠. 약속된 승리의 시간 홍석주 선수 같은 경우 3년째 지금 PVP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PVP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도 하고 사실 대회 마감 2시간 전에 길드장 도움으로 이 팀을 급하게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합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공복팀은 뭐 그냥 여기 스킬트리에서 나머지 요 변화 말고는 캐릭터는 고정입니다. 쭉 가는데 역시나 그렇게 큰 틀이 바뀌지 않는 세 개의 클래스다 보니까 네.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역시 디스트로이어의 인듀어 페인이 어느 타이밍에 잘 써서 한타를 만들어내냐. 이게 그냥 다 견디고서 한타 만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냥 신호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인파이터가 들어가서 또 한번 해집어 줄 때 이제 금강성공 2, 3 타이밍에 그때 폭딜 나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됩니다. 맞죠. 공복팀 만나봤고요. 신보넬라 퍼샷입니다. 홀라 워로드, 건슬 역시 본인들이 준비한 그 조합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홀리나이트와 이제 워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근거리 위주의 이제 클래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쪽에서 막아주고 견제해주고 건슬링어의 이 프리딜 구도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특화된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단단하게 근데 건슬 입장에서는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지금 둘이나 있다 보니까 예. 예, 이 친구들이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건슬 입장에서의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의 디트, 인파 이 친구들 특히 뭐 기공 이런 친구들이 얼만큼 본인에게서 떨어져 있느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공복 그리고 신보넬라 퍼샷의 첫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경기 가보자. 사실 대회에서 이번 대회 디트가 거의 많이 나오진 않아서 좀 아쉬웠었는데 예. 예, 오늘 디스트로이어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인듀어 키면서 본인이 진짜 5초 핑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네.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정신까지 찍었기 때문에 유지시간이 3초 더 추가되는 그야말로 거의 8초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면 디트도 할만하긴 한데 이게 또 대장전의 경험이 높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는 있어요. 홀리나이트 상대로 디트가 많이 어렵다는 걸. 네. 아우 한번. 자 거리를 일단은 됐습니다. 네,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신보넬라 포샷은. 네. 아우. 자 지금 한 스킬 3-4개를 썼거든요. 근데 다 피했어요 상대. 예.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탑지공까지 쓰면서 갔는데도. 네. 건슬링어. 자 이게 어스이터가 이제 약경직이다 보니까 스킬을 사용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선물 찍기. 방금 그라비티 풀스로 탱커를 묶어줄 수 있는 부분도 디트갈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는 보입니다. 꾹꾹꾹. 와. 계속해서 라이플.
폭구 선수가 예. 어, 지금은 물렸죠. 네. 네. 한번 케어. 어, 이거 위쪽. 이 각성기를 두르긴 했어요. 어, 퍼펙트 스윙 지금 정면으로 들어. 네, 독가스 타이밍. 아, 자, 실수로 실수. 이거 시간 돌면 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아, 이게 시즌1의 왕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럼요. 상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슬링과 우쿠쿠 선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결실로 지금 이어졌어요. 왜냐면 이 볼텍스 그라비티 타이밍에 워낙에 여러 가지로 좀 공격에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 홀리나이트가 각성기를 쓰니까 같이 이제 맞춰서 사용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네. 이쪽에 하나 다운. 지금 그라비티 포스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받는 피해가면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경직 면역 붙어서 그냥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어루드를 케어하고 있거든요. 네, 왼쪽에는 어세이터 키고 디트 입장에서는 계속 뭐 지금 코어를 좀 많이 쌓아놓으면서 기본적인 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잘 쌓아줘야겠습니다. 임파이어 선수 체력 없어요. 네, 일단은 케어가 아래쪽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임파이어 선수가 아직 프리한 모습이고요. 오, 그래도 지금 투다운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가 확실하게 들어간 모습이었거든요. 예, 극생마사 기공자네. 자, 이거는 임파이어 선수가 죽었음에도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할 수 예. 있는 거죠. 아, 찍찍 선수가 지금 투다운 보고 기상할 때 이제 원다운일 때 그 방향을 보고서 그대로 딜을 다 넣어준 모습이에요. 금강성공 3단계 타이밍이라서 여기서 최대한 데미지를 좀 많이 그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부족한 타이밍을 여기에서 맞춰주고 있는데요, 임파가. 일단은 뭐 각성기가 들어갔습니다만 임파 입장에서는 뭐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고 네. 대신에 이제 이 디트가 먼저 잡혔는데 어쨌든 스코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리하고 이 정도 체력이면은 쐐기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공사의 타이밍, 어쨌든 응기조식 타이밍이라는 빈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잘 벌어야 돼요. 네. 그 전에 많이 세게 몰아붙이고 나머지 빈 공간을 잘 버텨줘. 그러려면 디트가 이렇게 시선 예. 디트가 잘 들어갔어요. 지금도 이제 들어갈 때 두 명씩 책임을 지면서 들어갈 때 이 휘두르는 타이밍이 한 두 명씩 묶여있거든요. 네. 그러면 겁을 먹고 일단 스페이스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퍼펙트 스윙 타이밍도 코어 많이 쌓고 그래서 데미지 좀 더 아프게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겠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뱀감으로 좀 막아줘야 되고 자 그래서 금강성공 터진 모습이죠. 그리고 연합파신권이 지금 선체로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킬 차이를 남아있는 각성기 두 개로 해결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체력이 적을 때 그게 통할 수가 있죠. 공복팀 입장에서 어쨌든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잠번 볼텍스 그라비티 돈까스 각성기 어디로 아이고 이런 걸 원했죠. 자, 지금 각성기로 킬 잘 따라잡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금강 성공이 이제 또 끝나게 됐을 때 턴이 올 수 있거든요. 야, 디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어요. 지금이 폭딜 타이밍인데 이때 심볼넬라 퍼샷 킬 차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드롭까지 앞서서는 그냥 잡혀줬다 그러면서 스코어를 오히려 하나 더 달려 나갑니다. 공복팀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빡빡빡 6대4. 와, 우리는 디트 임파 기공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 네. 지금도 뭔가 부모 선수가 아까 머리 선수가 굉장히 포효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강 성공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심보넬라 퍼샷이 한번 키를 잡아내면서 운기조식이 왔으면은 끝났으면은 턴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오면서 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끝나지 않는 타이밍에 키를 이어나간 이 공복팀이 승리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패턴 중에서 어쨌든 데미지 감소 근데 기공도 내공 방출을 통한 데미지 감소 효과를 또 쏠쏠치 않게 보여줄 예.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여러 가지의 뒷받침뿐만이 아니라 임파 그 다음에 디트가 활약 예. 좋았어요. 디트가 들어갈 때 이제 진영이 붕괴됐다. 와! 아 벌써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에너지 근원! 아 나는 뭐에 놀라다 그랬더니 아 저만큼 마신 거에 놀랬군요. 아 뭐 지금 거의 이게 호빵맨 세균맨 나오고 있는데 호빵이 아니라 거의 디트한테 찐빵이 되고 있거든요. 아 쟤를 마셔버리겠다. 네. 보통은 조그만 물병을 근데 저분은 그렇죠, 예, 1.5리터 공복이니까요. 다들 잘 어울려요. 공복이라 많이 들어가는구나. 스틸 헝그리 상태죠. 예예. 예. 어쨌든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기공
찍찍 선수가 기공사에 대한 자신감을 인터뷰에서부터 보여줬었는데 데미지도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이제 보이는 딜량인데 사실 사망도 지금 데스도 없는 상황이라서 역시 이 찍찍 선수가 괜히 그런 인터뷰를 자신감을 드러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찍찍 선수가 딜을 넣고 살 수 있었던 환경에는 나 이제 운기 조식 타이밍 빠질게 라는 콜이 있으면 인파가 그걸 케어하려고 들어가서 약간 무리해주고 그때 커트가 안 됐던 게 큰 거거든요. 맞아요. 인파이터로 쉽게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편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돈까스. 이 상황에서도 사실 건슬링어가 체력이 빠진 상태로 이 홀리나이트 각성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모넬라 퍼샷 입장에서 좀 아쉬웠죠. 그리고 디치 같은 경우에도요, 점핑 스매쉬를 이제 두 부류로, 근데 이 친구는 이 선수는 기괴한 해머의 분재를 찍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중력 반전에 시간의 뒤틀림 찍는 선수들도 꽤 있는데. 약간의 요거는 갈리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본인의 뭔가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점핑 스매시 저렇게 피리릭 하고 뭔가 딱. 근데 중력 반전 시간이 비트를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터지면서 그렇죠. 올라가게 되잖아요. 요거는 아마 선수들의 호불호 이런 거. 아우와! 하나 약간, 잡았어! 이건가요? 이때 딱 얘기하는 느낌이죠? 오늘 컨디션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복 상태로도 저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으면 밥 먹고 나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배부르면 에너지가 넘쳐서 다르다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금강성국처럼요. 약간 지금 그러니까 위장 타이밍이 오후 한 3시 좀 넘어가면 위장 타이밍이 이제 금강성국 3에서 운기조식 넘어가기 직전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잔식 타이밍. 운기조식 타이밍은 꼬르륵 꼬르륵 그 소리 나면서 그런 거죠. 그때 멘탈 안 챙기면 이제 위장 난리 큰일 나요. 공복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신보달라 퍼샵도 그대로 가죠. 네. 확실히 일단은 우쿠쿠 선수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상대를 이제 물러오는 그 사이에서 딜을 넣으면서 본인이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잘 살아주다가 한 번 캐치됐을 때 체력이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초반 부분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설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가 디트의 인파 기공 참 만만하진 않네요. 혼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할까요? 사실 홀리나이트도 워로드도 버틸만 한데 그러니까 그쪽 안 보죠. 그냥 건슬링어 있는 쪽 가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어떻게 살려줘 하면은 이게 버티는 쪽만 버틴 다음에 다 들어와요. 인파도 뛰어들어오고 뭐 순보로 들어와서 긴장한데 때리고 또 빠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디트가 갑자기 달려와요. 네. 이거 신보달라 퍼샷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쿠쿠 선수에게 딜각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쫓아가야 되는 신보달라 퍼샷. 공복은 이대로 이번 세트 잡으면 승자전으로 갑니다. 역시나 디트 입장에서는 인기어 그러면서 오프너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얼마나 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지켜보시고요. 저는 1세트에서 있었던 그라비티 포스로 먼저 이니시를 걸고 상대를 끌어오는 그런 스킬 연계가 너무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기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축복 타이밍에 살짝 한번 시간만 보다가 이게 축복 끝난 타이밍이 들어가려는 거죠. 한번 다운. 를 좀 집중 공략하는 모습인데 디트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쉽게 녹는 상황이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물진기 그리고 시터 붉은 파편 찍었습니다. 확실히 이러다 보니까 물러 들어가려고 해도 기공사한테 만만하진 않은 거예요. 일단은 각성기 자체를 상대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보호막 타이밍에 싸우면 되죠. 어쨌든 근데 디트 입장에서는 체력이 빠졌었기 때문에 꾹꾹 정리 잘했고요. 확실히 또 이런 상황에서 디트가 슬픈 게 윙기들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그쵸, 느리잖아요. 느린 점 때문에 이게 그냥 승피하면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묶어버리니까 이럴 땐 건슬이 틀리죠.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연한판 신권 그리고 일망타진 열애신장에 지금 콤보 다 들어갔어요. 네. 탄지공까지 때리고서 이동기로 여유롭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죽음의 선고는 인파의 죽음의 선고는 맞지 않았습니다만 기상이 사용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2대1로 굴리는 구도가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나오면은 너무 까다롭거든요. 아, 당연하죠. 어차피 아직 각성기 둘 다 2대2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딥트는 잘 살고 이제 별로 기본 사이 한번 폭딜 타이밍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에? 안 돼! 진짜! 꾹꾹! 아 이거! 이거! 야 도망갔어! 자 그래도 케어 잘 해줬거든요? 와! 이것이 건슬의 움직임이다! 어 그래도 진용출과 한 번 더 따라가고요. 이동기 빠진 거 코로 왔죠 이러면? 에? 소환다! 네 다시 한번 물었어요! 뚝딱딱딱! 야 케어 잘해줬어요! 케어 잘해줬어요! 네, 갈고리 입장에서 어워! 저 2대1! 경사 각성계! 자 이러면은 인파이어 선수 먼저 죽었고 네. 지금 버티는 과정에서 여기서 체력 많이 빼야 돼요. 아 홀라 혼자 잘 버티니까 일단 좀 믿고 있었네요. 네. 홀라가 진짜 열심히 살뜰히 보살펴줬습니다. 그래도 디트 나온 이상 일단 1대1 또 마크해주면서 홀라가 케어가 안 되게 만들어야 와! 근데 이거는 공복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슬까지 정리하면서 스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이 꾸꾸 선수가 이 체력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탄지공. 와, 순식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순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공장 골장 바로. 아,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우쿠쿠 선수가 어쨌든 시간 최대한 끌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오히려 워로드가 잡혔어요. 그렇죠. 워로드가 그 다른 선수들을 대신 이제 마크해주면서 먼저 죽은 모습인데 돈가스 한 방! 야, 우쿠쿠 생명이 여기까지 연합할 10권. 와, 방금 퍼펙트 스윙까지 코로 오니까 같이 때리자 해서 마지막 다운까지 빼앗은 모습. 퍼펙트 스윙은 그 깡 소리 나야지 데미지 들어가서 그쵸, 마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되죠. 날카로운 해머 터져야 돼요. 깡 하는 그 맛이 있죠. 각성기 18회차까지 네, 골텍스 그래비 켰습니다. 아 근데 바깥쪽에서 일단 죽음의 선고 피해주는 거는 폭딜을 막아줄 수 있죠. 네, 버스케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율법으로 일단 한번 버티면서 근데 러닝 잘 들어갔고요. 일단은 지금 괜찮거든요. 여기서 딜각만 한번 뽑아준다면 임파이오 선수! 아 너무 가까워요 선수. 지금! 네. 라이트 스탠스로는 지금 너무 가까워서 딜을 못 넣는 각성기예요. 빵! 아. 이거 서로 쉴드로! 자 일단은 근데 용왕골패 자체의 어떤 큰 이득이 아 사실 예 봤다고 볼 수 없죠.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신보넬라 퍼샷. 네, 급하다 보니까 스코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간도 없었고 스코어 자체도 이제 좀 앞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워로드라도 잡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이어졌고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이번 경기에서 초반 부분에 이 건슬링어 우쿠쿠 선수가 잘 견뎌낸 게 네.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경기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도 몰랐어요. 네, 아유 언제 끝났나 싶은 느낌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우쿠쿠 선수가 이 남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 빠지는 시간이 가장 이 경기에서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한 명씩 물려고 계속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디스트로이어가 점핑까지 쓰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 각까지 피하면서 살아나갔어요. 네. 시간을 정말 잘 번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쿠쿠 선수의 각이 조금 더 나오고 건슬의 생존 자체의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잖아요. 네. 신보넬라 퍼샷의 승리 이러면 세트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건슬링어가 드리블을 하는 이제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아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를 모아놓고서 워로드와 이제 이 홀리나이트가 이 그 상대의 이제 딜을 좀 더 넣어주는 이런 역할이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제 건슬 데미지 확실히 전판이랑 차이 나잖아요. 네, 뭐 오히려 인파에 비해서 10만 이상을 뛰어넘고 반대로 그러니까 서로 해줘야 되는 딜러가 안 풀릴 때 찍찍 선수의 딜이 굉장히 내려간 모습이 아 서로의 운영에서 이런 점이 보이는구나. 근데 주요 스킬을 아까 결국 건슬 잡으려고 다 빼면 그 뒤에 남는 건 일단 후퇴해서 자리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모든 게임에서 그래요. 딜러들이 주목받을 때 그 뒤에서 모든 살림살이하고 케어해주고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가 있으니까 같이 뽑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혼자서 들어가서 막 홀로 버티면서 살아나오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공사 팀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 와중에도 기공사가 좋았던 건 이제 인파가 스킬을 쓰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상기를 써서 핀이 서주는 타이밍에 그 위치에다 연애 심장을 쓰면서 확실한 킬을 가져가는 행동들 이런 게 서로 팀원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지금도 나왔죠. 서 있으니까 콜 받자마자 먼 거리에서 연애 심폭 그대로 날려주고 근데 결국은 진지표가 저랬다는 건 이제 막타로 발생하는 킬 점수가 높다는 걸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편지공을 통한 더 폭딜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효 타격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근데 이게요. 사실 완벽하게 좀 편안하게 뒤쪽에서 딜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공포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진짜 뭔가 누수 없이 깔끔하게 다 본인들의 플레이가 나와야만 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기공사의 대응감 뭐 그리고 기트도 이제 버티면서 뭐 인듀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낭비가 되면은 이 조합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달라 퍼샷도 역시나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예. 아 이번 두 번째 경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준비된 대로만 갑니다. 그렇죠. 네요. 기공사도 아까 장면에서 각성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더 돋보였던 건 우쿠쿠 선수가 한번 폭기를 넣는 각성기 상황. 이게 서로 각성기 교환각이거든요. 네. 먼저 시동을 걸어주는 쪽은 확실히 디트의 테라브레이크가 걸리고는 있는데 그게 와 대단합니다라는 임팩트로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오긴 해요. 네. 확실히 좀 보이기도 하고 그때 상기 타이밍을 잘 잡고 있는 신보넬라 퍼샷이기도 하고요. 네. 건슬이 각성기를 진짜 몰았으면 대공격 폭발단에 들어가면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목소리 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특히나 이제 뭉쳐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건슬링을 물려고 하다 보면 뭉칠 수밖에 없어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복 팀도 약간의 이제 역할의 이 대분이 좀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복과 신보넬라 퍼샷 승자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대결입니다. 오늘 1, 2경기가 다 치열해요. 예. 끝까지 갑니다. 계속 끝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예상이 이게 원 캐릭 팀들이 불리할 거라는 이런 예상도 뒤엎고 첫 세트를 먼저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게 3세트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공복 입장에서는 이거 홀리나이트를 바라보는 걸 너무 많이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네. 워낙에 단단하고 맞아도 아프지 않은 홀라는 뭐 일단 둘째 놓죠. 그래서 이제 홀리나이트가 이제 본인을 안 물 수가 없게 만들려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중간에 신성광 한번 꽂아놨었고 아 이거 물러갔다가 우리 파가 또 호되게 당했는데 근데 이거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가고 양쪽에서 같이 드리고 기공장 와 우꾸꾸 깜짝 놀랐죠? 그쵸? 아니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쁘죠? 아니 어떻게 이게 태그 토너먼트 때리냐? 아, 나 우리 팀원은 뭐하냐? 왜 나 혼자 여기 있냐? 아, 살려줘 이랬는데 아래쪽에서 워로드도 나도 들어가다 잡히겠는데 예? 홀리나이트 니트 혼자서 마크하고 예예예 사실 무기 위압감으로만 보고 있으면 진짜 압도적이긴 해요. 18회장 지금 홀리나이트까지 공을 켰기 때문에 여기서 킬까지 깔끔하게 이어줘야 됩니다. 네, 알리사노스의 심판 이후에 지금 기공사의 체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직지 그렇죠. 이런 걸로는 구원해주기 위한 각성기도 약간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사이클 분자 판단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꾸꾸 아까는 본인이 물렸는데 근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본인이 별로 체력이 안 깎인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이렇게 막타를 많이 칩니다. 그렇죠. 각성기 타이밍이 결과적으로 상대 진영과 이제 얼더라도 뭐 건슬링어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오면서 이게 딜을 완벽하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뭐 흡수 다 시키고 막 공격력 깎으면서 탱커들이 대전도 아름다운데 사실 이게 건슬링어가 애매할 수 있는 게 물려고 가면은 면역이 많고 버티고 안 물려고 하면 프리딜 나오고 이거 그렇죠.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서는 지적자 깔아놓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거리를 조절을 잘 하면서 우리 워로드가 상대를 물면은 가서 대재앙 넣어주면서 딜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콤보가 잘 그러니까 합이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콜라는 딜도 셉니다. 아파요. 마무리 잘했어요. 장판은 이거 받는 데미지 자체도 케어를 해주기 위한 그 특포 3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네. 케어가 너무 좋았죠 방금은.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공사도 버티지 못했고
박성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킬스코어가 너무 벌어져서 드디어 독가시를 켰어요. 이거 쫓아가서 꼭꼭꼭 하나는 잡자. 잡힌 불시착. 하하, 맨땅에. 이거 그럼 독가스 타이밍에 이득을 전혀 못 봤다는 얘긴데요. 아니 이거 1대1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둘이 물고 하나 잡고. 네. 네. 홀리나이트 지금 스킬 계속 빠지면 이게 타임 자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우쿠쿠를 일단 잡아내면서 쫓아가야죠. 아 이거 홀리나이트가 지금 축복 그리고 보호막 등 사용을 하면서 적투적투해서 네. 잘 버텨줬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우쿠쿠 그래도 한 번 기절 이후에 끊어졌고요. 공사 게임 너무 좋았고요. 네. 선물 진기로 블럭걸 한 번. 자 홀라까지는? 홀라까지는? 자 홀라까지는 이제 촉곡이랑 이러면 얼추 물론 공복팀의 체력이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꼭꼭 최대한 하나 쫓아가! 야! 그래도 우꼬꼬 이제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래 한번 킬스코어 맞춰서 연장 한번 가볼까? 네! 자 일단은 그래도 공복팀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 아닌데 우꼬꼬! 우꼬꼬 체력 빠지지 말아요! 근데 상대 디트도! 디트도! 이런 블록 들어가야죠! 아! 시간 20초!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와! 웅겁고 대단합니다! 저거. 이 없는 체력에도! 결국 막혀 놓아요! 이러면 10초! 자. 하나 쫓아가기는 합니다만 5-4! 자,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거든요! 네. 이파예요! 실드로파예요! 그 안에서 2초! 1초! 나머지 워로드가 버텼어요! 신보넬라 포샷! 승자 전으로 갑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에 건슬링어가 이 불 쪽으로 들어가는 이 판단 자체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불 쪽에 있으면 상대가 급해서 들어왔을 때 상대도 체력이 빠지니까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을 잘 이용해줬죠. 예,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움직임이었고 결국 이 우쿠쿠 선수가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아, 이 건슬링어의 치고 빠지는 거. 사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아예 딜로스가 나버리고 이게 또 그런다고 물리게 됐을 때 심각하게 또 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건슬도 그렇지만 결국 약속된 승리 시간을 잡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거 혼자서 뭐 거의 2인분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홀리나이트가. 사실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네네. 보셨습니다만 서포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딜도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성기 알리세노스의 심판 타이밍에도 진짜 팀원들을 든든하게 버텨주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홀리나이트가 해주는 역할들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 안에서 우쿠쿠 선수가 정말 우쭈쭈 받으면서 그쵸.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런 식의 케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슬링어가 넘어졌을 때 뭔가 스킬로 케어를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가서 애초에 한 명을 마크하고서 네. 예, 우쿠쿠 선수가 드리블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잘 사실 적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돌진에 정의 집행 돌리고 거기에 신성검 꽂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홀라도 전혀 쉽지 않은 상대가 네.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건슬링어 물리는 타이밍에 신의 율법으로 그냥 가호 케어까지 가주니까 네, 네. 이게 지난주에는 신의 율법이 이니시에이팅이었다면 오늘은 서포트 기술의 활약이 너무 돋보였습니다. 네, 보호막에 또 피해 감소 이런 것들이 있죠. 역시나 이번에도 데미지가 우쿠쿠 선수가 많이 넣었는데 네, 네. 앞서 두 번째 세트보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머지 선수들과 골고루 플레이를 해줬네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또 딜을 그만큼 해줬고 네. 뭐 약속된 승리의 시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홀라를 그러니까 안 물 수가 없게 했어요. 네. 계속해서 이래도 안 때릴 거야, 이래도 안 때릴 거야 다야 나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근데 상대 입장에서 그게 다 손해거든요. 자기 어필이 굉장히 강했고 이게 잡을 수밖에 없게 끌려오게 만든 그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매력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우쿠쿠 쉴드러 이 세 명의 선수가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 마감 2시간 전에 팀을 꾸리고 좀 급하게 예, 꾸린 감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의 합이면 본인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보넬라 퍼샷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첫 번째 세트 때는 스트로이어의 뭔가
스틸과 통제가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그 워로드가 내 쪽이 더 그런 건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다. 더 서포터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이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말씀. 초반 부분에서 뭐 치명타 버프나 뭐 보호 막 받으면서 사실 싸우기 싫잖아요 적군 입장에서는. 근데 페로가 완벽히 차단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성기 타이밍에 굉장히 큰 손해를 좀 공복팀이 입었죠. 맞아야 되는데 이미 빠질 수 있는 페로들이 갇혀 있잖아. 서로 반대로 지형이 커버될 때 그럴 때 신성검을 피할 수 없는 거 좀 뼈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인파나 특히 기공이 여러 가지 자판기를 까는데 상대가 사실 쉽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저 일단은 뭐 이 기공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뭔가 들각이 이렇게 편하게 나오거나 뭐 인파이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들이 이제 똘똘 뭉쳐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죠. 지금 쉴드로 선수요. 워로드가 혼자서 귀를 마크하면서 상대를 계속 띄우고 뭐 대시오퍼파이어 뭐 이런 것들 계속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꽤나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훌라 뭐 건슬 얘기할 때 워로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듯이 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쪽에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달고리면은 그냥 세 명도 걸려와요. 낚시했는데 막 그 반경을 굉장히 잘 잡았고 뭐 사실 이게 특포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시에서도 특포를 잘 찍어주면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런 입구에서는 또 한 두 명씩 데려가고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약속된 역시. 승리의 시간 홀라가 받았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 홀리나이트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가 보여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스킬만 케어하는 게 서포터가 아니다. 그럼요. 결국에 적군의 딜을 본인이 덜 아프게 맞아주고 스킬을 빼는 이런 플레이도 서포팅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파키원을 지키는 역할 근데 단단해. 거기에 딜도 세. 맞아도 안 아프게 맞아. 스킬 연계도 좋아. 이러면 다들 홀라 하셔야 할 것 같지만 이 선수는 3년째 PVP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나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공이 장난이 아니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아까 나왔던 것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케어면 케어 그리고 개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신성검 한번 나오나 전 궁금하거든요. 신성검을 제대로 찔렀더니 막 장면에서 4분의 1이 깎이는 모습도 나왔어요. 킬캐치까지 해주는 모습이었고 약속된 승리 시간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각성기도 좋았죠. 지금 신보넬란 퍼샷은 각성기를 심판의 창 그리고 알리샤노스의 심판도 같은 타이밍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승부를 확실히 보자라고 콜이 있었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느꼈던 게 이 상대의 진영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각성기를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최대한 킬의 이득을 보느냐 이것도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 계산이라는 건데 방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기를 아껴두니까 중요한 딜링 기술을 뻗을 때 오지 마라 할 때 그러면 뒤로 빠지고 다시 한번 내가 돌진이나 이런 기술들로 들어가서 띄울 수 있는 그 조합까지 콤보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뭐 폭딜이면 폭딜 이건 그냥 약속된 승리 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신보넬라 퍼샷이 승자전으로 올라갔고요. 공복팀이 패자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한 번씩 기회가 더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저희는 승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